마저도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것 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다 알고 있죠? 진우가 오늘 무슨 날이니 오늘? 예 맞아요. Thanksgiving 뭐 감사에 관한 날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도 감사에 관한 것인데 일단은 제가 이 본격적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한테 말고요 우리 그 보통 사람들에게, 내 주변 친구들에게, 혹은 내 주변 이웃들에게, 혹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어떨 때 여러분 감사함을 느낍니까? 언제 여러분 감사함을 느낄까요? 별로 못 느끼나요? 감사함 못 느끼나요? 내 주변, 우리 언니, 오빠한테 감사함 느끼기 쉽지 않나요? 뭐 이럴 때 감사하죠. 선물 받을 때요. 그렇죠? 내 친구한테. 근데 이 선물이 생각지도 못한 선물일 때 진짜 감사해요. 네, 오늘 제가 그 장면을 봤어요. 누군가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막 입이 찢어져 갖고 뭐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 언제 또 감사합니까? 누가 밥 사줬을 때, 그렇죠? 너 맛있는 거 사줘요. 갑자기 있는데 밥 먹으러 가자. 근데 진짜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밥을 사줬을 때, 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이루어져요. 그럼 막 감사해요. 막 갑자기 막 내가 로또를 맞는다든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막 남자친구가 생긴다든가 뭐 그럼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어디다 감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해요. 그렇죠? 요즘 광희가 나오는 유튜브를 좀 자주 봐요. 뭐죠 이름이? 내고왕. 내고왕 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도 그렇게 잘 대답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어쨌든 내고왕 이번에 내고왕 편을 보는데 광희가 BBQ 우리들이 사랑하는 치킨 BBQ 거기에 모델로 딱 발탁이 됐잖아요. 모델이 됐고 거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신 메뉴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신 메뉴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더라고요. 그래서 뭐 까먹었는데 그 신 메뉴 이름을 지어줬고 그냥 댓글로 올린 거예요. 인터넷 댓글로 그냥 신 메뉴 이름을. 근데 어떤 사람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그 BBQ 회장님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당신에게 평생 그 메뉴가 사라지기 전까지 한 달에 두 번씩 치킨을 무료 보내주겠습니다. 그 사람 생각지도 그냥 댓글 하나 달았는데 평생 치킨 쿠폰을 얻은 거예요. 그때 너무 감사하죠. 행복하겠죠. 전 소리 질렀어요. 내가 받는 것도 아닌데 와 진짜 행복하겠다. 와 여러분 우리가 막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렇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생겼을 때 우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는 언제 감사하나요? 하나님께 여러분 언제 감사해요? 언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나님. 언제 이렇게 고백하나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말했던 그런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죠? 막 좋은 일들이 생기고 막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고 그렇죠? 막 치킨 쿠폰이 누군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평생 목사님 다른 거는 못 해주겠는데 치킨 두 마리는 평생 그렇게 한 달에 두 번 시켜 먹을 정도로 제가 서포트를 해주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추수감사절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올릴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좋은 일들이 벌어지면 많이 감사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그럴 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헌금도 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꼭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거보다 더 조금 더 정확하게, 좋은 일 말고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저자, 오늘 성경의 라이터는 이렇게 단순히 막 좋은 일을 가지고 막 좋은 일이 그 자신한테 일어나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 성경 저자가 막 갑자기 무슨 막 치킨 쿠폰을 받았다던가 막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막 자기한테 선물을 줘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읽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오늘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요, 그 저자에게, 어서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어요. 이 내가 막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모습과 관련이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졌기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자가 감사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세 가지 모습을 배우고 오늘 여러분도 오늘 성경 저자와 같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저자는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뜻 알아요? 선하다? 선하다라는 뜻 알아요? 선하다 뜻 뭘까요? 민경아 뭘까? 선하다. 선하다. 착하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죠? 서연이 혹시 아니 선하다? 어떤 뜻일까? 네, 착하다. 주원아, 어떠니? 선하다. 착하고, 바르고, 악의적이게 행동하지 않아? 착하고, 바르고, 악의적이게 행동. 우리 착한 사람 가지고 선하다. 진욱이 참 선하네. 시온이 참 선하네. 라고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선하다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선하다 영어로 뭔지 아세요? 카인드? 카인드인 것 같아요? 아니요. 나이스? 아니요. 여러분 되게 잘 아는다는데. 아, 맞아요. 굿이에요. 근데 이 굿이라는 이 선하다라는 원어로 보자면 이게 사실은 토브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제가 뭐 이렇게 어려운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기억하세요. 토브. 그냥 이름이 이쁘지 않아요? 토브. 이게 선하다 혹은 굿인데, 이게 사실은 온갖 좋은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차라리 단순히 착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굿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그 온갖 좋은 종류의 말은 다 갖다 붙이는 말이 토브 굿이에요. 예를 들면 아름다움, 기쁨, 사랑, 도덕적이고요, 착하고, 번영 알아요? prosperity, 이익, benefit, 복지, welfare, 이런 등등의 뜻들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 바로 선하다요. 이 비블리컬 컨텍스트 안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성경 저자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착합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름답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시고, 착하시고, 행복의 근원이시고, the source of happiness, 그리고 the root of prosperity, 그 모든 그 좋은 점들을 다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저자는 감사하다고 해요. 왜? 그 좋은 점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 저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캐릭터리스틱을 가진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저자는 감사하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착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안에 좋은 컨셉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앞에 그 감사는 하나님의 캐릭터리스틱을 감사한 거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빌리티 혹은 파워를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저자는요 분명히 믿었어요. 오늘 성경 저자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뭐로 창조하셨죠? 뭐로 창조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죠? 이 땅을 너무 어렵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할 때 빛이 딱 생기고요. 해가 있어라 했을 때 해가 생기고요. 그런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저자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능력 있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과는 다른 정말로 신들의 신이고 정말로 왕들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만약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약해요. 그럼 감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있고 다른 신이 있는데 이 다른 신이 더 세.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이 다른 신이 더 세. 이게 더 스트롱해.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저자는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신보다 제일 강력하고 제일 파워풀하고 제일 위대하고 왕 중에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올타임 레전드라는 말 알아요? 이거 한국말이잖아요. 올타임 레전드. 영어 아니고요. 한국 약간 코글리시 같은 건데 그 어떤 분야에서 정말 이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올타임 레전드 하면 농구의 올타임 레전드 누구입니까? 아, 마이클 조던. 다 알잖아요. 자, 롤은? 롤은 누구예요? 올타임 레전드 누구야? 박상혁? 아니죠. 네, 소설빈? 아니죠. 네, 올타임 레전드 페이커. 지금 다 알죠. 자, 운동 유튜버는 요즘에 김계란. 그죠? 여러분 축구의 올타임 레전드 누군지 아십니까? 축구?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축구의 올타임 레전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메시와 호날두 둘 중에 한 명으로 늘 갈리는데 사실 이제 메시가 올타임 레전드의 더 높은 등급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호날두를 더 좋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요? 둘이 발롱드르 그러니까 축구 전 세계 축구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받는 그 상 그 상을 5대5로 가졌을 때, 다섯 번씩 나눠 가졌을 때, 그때만 해도, 아, 우리 형이, 그래도 아직 죽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의지하는 나의 형이, 멋있는 플레이를 하는 호날두가 아직 죽지 않아. 근데 이제 슬슬 떨어지기 시작해. 제 마음도 아파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형이 파워가 약해지니까, 어빌리티가 떨어지니까,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도 더 강력하고 정말 진짜 레알 올타임 레전드입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만약에 내 하나님이 남들보다 약하다면 우리 정말 속상하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도 강력하고 그 어떤 신보다도 뛰어나고 그 어떤 신 중에 신보다도 더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밖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저자는 정말로 이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졌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감사해요. 여러분 그 엄청나고 위대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자는 감사할 수 있었고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자는 우리 오늘 시편을 쓴 저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기에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캐릭터리스틱으로 그리고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어요. 그 선하시고 그 엄청난 능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시는 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능력과 선한 마음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마귀로부터 구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적으로부터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분명 지금 우리가 아픔에 있다면 우리가 힘들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능력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아픔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듭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능력으로 그 끝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제가 대화를 많이 해보면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목사님. 참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맨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그 힘든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낮잠 자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정확하고 적당하고 가장 좋은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 죄악 속에서, 힘듦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저자는 감사할 수 있었어요. 나에게 비록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적당한 때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기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사는 동네가 리치몬드라는 동네입니다. 진짜 리치들이 사는 동네인 것 같아요. 되게 부자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 부부가 그 서양 목사님 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대요. 근데 거기에는 어린 6살의 아이가 있었고 10살의 아이가 있었대요. 처음에 이 목사님 가정이 그걸 걸렸을 때 너무나도 걱정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너무 걱정이 됐대요. 그리고 또 자녀가 어리잖아요. 6살, 10살. 걔네들이 걸리면 어떡해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섭고 두렵고 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나는 아픈 거 괜찮은데 내 주변 사람들을 왜 힘들게 하는 이 아픔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아프고 이제 힘들고 우리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솔레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있었는데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한두 명씩 그 문 앞에 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거기 뭐야 음식을 놔주고 교인들이 그 목사님으로 인해 하나가 되었대요. 그리고 애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이 2주 후에 이것을 다 낳았을 때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졌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뉴스 기사에 어저께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왜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좋은 시기에 정확하게 가장 적당한 때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요. 단순히 착하다는 얘기 아니란 거 들었지요. 아름다워요. 행복의 근원이에요. 번영이에요. 이익이에요.
하나님에게 붙일 수 있는 모든 칭찬은 다 붙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창조의 능력과 선하심으로, 그 아름다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감사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진짜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오늘 땡스기빙 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